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국회 국정조사 대상인 자원 외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투자 회수율은 114%에 달한다며 자원 외교에 대한 비판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묘사하며 수주 과정을 자랑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부실과 허탈감입니다. 현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회고록이 출간되자마자 터져나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다. 거짓된 회고록 뒤에 숨지 말고 자진해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질타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뭘까? 예상되는 반응은 사실 이미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룡을 찾는 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의 비판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과연 그럴까?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계열사 나를 1조 3,700억 원에 사들였다가 부실이 거듭되자 5년 만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가격은 산값의 1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00억 원. 그나마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건 2,300억 원 뿐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은 확인됐지만 무모했던 투자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메릴린치의 자문을 의뢰했는데 그 40억 달러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루 만에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 날 뭐 투자 계약에 대해서 결정을 확정 지어버리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마침 또 그 메릴린치의 서울지사장이 당시 그 청와대 총무비서관했던 그 김백준 씨 아들이었고 메릴린치에 들어간 자문료만 80억 원. 이 부분과 관련된 회고록의 언급은 이렇습니다.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효율성을 높이려 거액을 주고 자문을 받았다고 변명했지만 결과는 깡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국제자원시장의 투기자본과 큰손들의 배만... 무분별한 투자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투자 과정에서는 엉뚱하게 투기자본과 피인수 기업의 대주주들이 천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합니다.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 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사업의 총 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이 투자 회수율은 지난해 12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시로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의뢰한 외부 평가 기관의 자료와는 전혀 상반되거든요. 수조 원, 뭐 1조, 2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외부 평가 기관과의 전망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뭐 수천억, 수조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못 믿고. 따라서 이 수치는 엄정한 평가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응 논리로만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는 우리가 떠안게 될 비용도 선물로 둔갑됐습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상대편 실력자였던 모하메드 왕 세제의 무상 석유 비축 요청이 선물로 표현된 겁니다. 모하메드의 제안은 한국의 UAE 석유 저장소를 만들어 동북아의 석유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었다. 원전 이외에 모하메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UAE는 3년 동안 원유 600만 배럴을 공짜로 저장하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합니다. 임대료를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연간 121억 원,
363억 원의 임대료를 면제해 준 셈입니다. 자리 환무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듯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자원 외교에 대한 의혹을 더 키우는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 담겨진 내용은 그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통하고 싶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